안전벨트 바로 올라갔습니다. 선마기 180분 계시면 소가지붕으로 빨리 밀어오세요. 지금 배가 곧 출항합니다.
네, 여기요. 왕복 한 시간 남겨주세요.
연화역 구름다리에 가신 손님들께서도 불바위 농업 석착장에서 Thank you.
괜찮아, 그냥 여 다리만 와서.
있어?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운 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믿음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여 최고의 불극기로 꼽히는 곳입니다. 우측에 신랑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맨 꼭대기에 장가갈 때 머리에 쓰는 사모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면 각시와 문강면 총각이 혼례를 치르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좌측에 노송비에 얼굴은 크고 키도 크고 눈썹은 일자 흐뭇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신 분이 각시 친정 어머니입니다. 이 각시 바위 아래 수중의 물 속에 어마어마한 마당바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마당바위 위에는 옛날 전수발자국이 여러 개 적혀 있습니다. 옛날 신선 선비분들이 오셔서 약주 드시고 시도를 고 하시던 곳입니다. 다음에 충청도 양반길 2-1 코스길을 걷게 되시면 이 각시바위 뒤로 지나시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 각시바위 뒤에 선유태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선 선비분들이 오셔서 모이시다. 그래서 제가 옛날 선비분들 흉내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이태백의 월하복자. 내용은 천지가 술을 좋아하고 하늘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하늘에는 주성이